이마오 어민들이 지역민 생존권을 위해서 댐을 낚시 축제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각계에 제출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이마 안동호 도수로 연결로 수자원공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마오 어민들이 수자원공사가 어업권을 회수하고 이마오를 주민소득사업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각계에 진정했습니다. 어민들은 태풍 루사 매미 이후 이마오의 어족 자원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어업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이마오에 치어 양식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해 쏘가리 등 토종 물고기를 기르고 이를 이용한 낚시 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낚시터를 만들면은 쏘가리 낚시꾼이나 붕어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올 거로 예상되고 하루에 월척 두 마리, 세 마리만 잡아도 전국에 있는 낚시꾼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민들은 특히 안동 이마호와 낙동강에 카누, 윈드서핑 등 수상 레저 산업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낚시 축제를 수상 레저 산업과 연계시키면 발전 가능성이 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만 주는 댐이 아니라 사천 산천어 축제나 봉화 은어 축제처럼 축제를 통해 이마댐을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수질 오염 예방과 환경 보전 등을 위해 다른 댐에서도 이미 허가된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는 마당에 이마호에 낚시 좌대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다음 달초 안동과 이마호 도수로 공사와 관련해 외래 어종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도수로 공사 재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